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어떻게 잘해야 될까? 카카오톡으로 사업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8시 반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유신TV를 보시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사업 잘하는 방법, 특히 사업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카카오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예,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어제 배움의 장으로서 카카오톡을 이야기 드렸다면 오늘은 사업 도구로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만들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 네트워커들 맨날 명단 어디에 적는다 해가지고 막 수첩에 적으시잖아요. 저는 이 수첩에 적는 걸 최소화하고 카카오톡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접촉해야 되는지, 누구를 리크루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 카카오톡으로 저 명단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근 대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리크루팅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업계 리더분들이시다라든지 이분하고 사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 카카오톡을 계속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으신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화한 목록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단을 적을 때 내가 꼭 모시고 오고 싶으신 분들, 리크루팅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최신 대화 목록을 보면서 거기서 리트를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빙 노트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 노트에다가 누구를 리크루팅해 올까 이런 것들 싹 써요. 누구하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분하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쓸때 최근의 대화 목록을 쫙 보면서 씁니다. 이게 제첫 번째 명단을 쓰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요거는 저희 회사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저는 제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품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가 우리 회사 제품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신제품이 나오고 제가 써보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거 공부하고 막 듣고 하다 보면요, 예전에 제가 쓰지 않았었던 명단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잘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이 하나 나왔을 때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목록을 봅니다. 쭉 올리는 거예요. 쭉 올리면서,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레이저 치료기가 나왔어요. 레이저 치료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전달할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 목록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써놓지 않았던 명단들이 막 들어가요. 이분이 예전에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데, 어디 막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 이 발기 쪽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걸 딱 먹어보고, 이거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쫙 돌리면서, 누가 담배를 많이 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신나게 찾아봅니다. 어디서 찾냐? 친구 목록에서 찾아요. 그렇게 해서 명단에 적어놓고 그분들께 카톡을 보내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명단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카카오톡에 목록과 최근 대화한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게 정말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업 도구로서 카카오톡을 명단으로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약속 만들기, 1차 미팅 만들기도 카카오톡이 최고입니다. 저는요, 이 방법을 참 많이 쓰고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전화가 연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즘 잘안 받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어. 아, 얘가 전화를 갑자기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보험이나 다단계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딱 요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학습된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카톡은 안 그래요.
카톡을 딱 그냥 뜬금없이 보내잖아요. 그럼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안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통 저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카카오톡을 정리해요. 정리하는데 이렇게 보내세요. 카톡 정리하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요거 있잖아요. 요 멘트는요. 정말 최고의 멘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왜? 본인도 카톡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발송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생일 알람 있죠? 생일 알람. 보시면은 요즘 카카오톡은 생일 알람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일 알람이 딱 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모시고 오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모티콘 이런 거 싸드려요. 어쩔 때는 제가 또 저것도 싸드리거든요. 그 뭐지? 생일 같은 경우, 그 뭐라 그러지? 기프티콘 맞아요. 기프티콘. 이런 것들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2,000원짜리 이모티콘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 생일도 축하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뭔가 헌신적이고 사랑하나 하는구나. 막 이렇게 느껴버린단 말이죠. 2,000원의 투자 가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쓰세요. 이 방법 꼭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기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추석, 크리스마스, 네트워크 마케터들이라면요,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날은요, 파묻혀요. 그러니까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에 꼭 보내세요. 이래야지 특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그래서 약속 잡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은 문자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이런 것도 이제 첫 번째 물꼬를 트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제 물꼬를 틀다가 요즘 어디 살아?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다음 카톡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얼굴 한번 보자. 야, 손 아프다 얘.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잡는 멘트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활용하시면 최고입니다. 예, 제가 항상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을 들이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냥 한명한 명을 리크루팅해서 뭐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분을 모셔와서 어때요? 이분과 함께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사업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공을 들이셔야죠. 공을 들일 때 저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셔라.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렸습니다. 왜요? 전 유신TV의 구독자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희 산하분들과 모두 다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신TV 아침조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내일 봐요. 내일 8시 반 안녕. 안녕.